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시대비 모닝와이드 네. 이번에는 최혜윤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 손바닥 위에 가득 펼쳐놓고 좋아하는 것들을 올려 한입 가득 먹으면 이만큼 맛있는 게 없죠. 쌈! 쌈채소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푸르게 펼쳐진 쌈채소 농장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요. 일반적인 쌈채소 농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화면으로 전해드릴게요. 색깔만으로 싱그러움이 가득한 쌈채소. 고은에서는 이 쌈채소를 이제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키워내는 농부가 삽니다. 특별한 쌈채소 농사가 제2의 꿈이요. 농업의 미래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어현우 씨. 지금부터 그의 농장 일기를 들여다봅니다. 고은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대출하고 당연하게 정해져 있는 정답이 아닌 새로운 길이 개척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 밭에서 들려오기에 냉큼 윤포터가 찾아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난 푸른 빛이 참으로 반가웠는데요. 와, 선생님 지금 여기 푸르푸르 쌈이 한 가득인데 보니까 네. 여기서 쌈 농사를 짓고 계신가 봐요. 예, 한 로메인, 정로메인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8가지 정도의 채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쌈채소는 한번 심으면 보통 8주 정도를 꽉 채워야 우리가 먹을 만큼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제 크기를 키워낸 쌈채소들은 곁을 받고 뿌리를 내려 2달 동안 이만큼이나 컸다는 거죠. 괜히 기특하고 뿌듯한 것이 또 한편으론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뭘 먹고 자라는지 말이죠. 아니 근데 선생님, 스티로폼 위에다가 지금 쌈을 키우시는 거예요? 예, 보기엔 스티로폼 같은데 그 밑에 저희가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스티로폼을 드러내니 그 밑으로 물이 찰랑찰랑. 흙이 아니라 물 위에서 수경 재배를 하는 거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물 위에 채소만 얹어놓는다고 이게 잘 자라요? 이게 그냥 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저희 농장만의 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뭔데요? 여기선 보여드릴 수 없고요. 저리로 가셔야 되는데 저리 가보시겠어요? 쌈채소가 자라는 밭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문을 열었더니 글쎄 커다란 수조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지 뭡니까? 그리고 그 안엔 혜윤이 팔뚝보다도 굵은 향어가 세차게 팔딱입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 이건 물고기잖아요. 예. 물고기가 이 안에 있다고요? 예, 얘가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농부입니다. 또 하나의. 오. 고놈 참 튼실한 것은 확실한데 이 향어가 농부라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사장님 지금 물고기는 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근데 이 향어가 쌈채소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으로 그 자연을 그대로 축소한 거예요. 물고기의 어떤 배설물을 이용해서 그거를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 형태로 미생물이 바꾸고 그 물을 식물이 빨아들이면서 물을 정화시켜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항으로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주는 순환식 농법,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와 수경재배를 뜻하는 하이드로포닉스의 합성어로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된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재배하는 순환형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은에 당도하게 된 사연은 무엇인가 하니? 아쿠아포닉스 사실 저도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분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농업에 오래 종사하셨나 봐요. 농업에 오래 종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6년 전에 귀농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 IT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전혀 농사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농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그러면은 고향은 뭐 이곳 고은이신 거예요? 아니요. 고향은 부산이고요. 제 캠핑을 다니다가 이곳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보다는 캠핑이 좋고 그저 자연이 좋았던 부산 사나이 현우 씨. 농부로 보낸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은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로 채워졌습니다. 한 1, 2년 동안은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병이 왔을 때 어떤 약을 친다. 어떤 증상이 왔을 때 어떤 약을 친다. 다 이런 공부더라고요. 요즘 농약이 좋아져가지고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제가 또 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아예 시스템적으로 친환경을 강요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이 없는가 찾아보다가 우연히 TV에서 아쿠아포닉스라는 걸 보게 됐어요. 아쿠아포닉스에 관해 국내에 오픈된 기술은 워낙 한정적이라 현우 씨는 영어로 된 원서를 번역해가며 공부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은 밑줄이며 메모, 찾아붙인 사진까지 그 노력의 흔적이 지금도 책 속에 빼곡합니다. 와, 보니까 농사님도 처음이신데 이렇게 새로운 농법까지 익히시려면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기존에 아직 한국에는 아쿠아포닉스를 가르쳐주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직접 하면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긴 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오로지 책이나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인용해서 제가 그때그때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아쿠아포닉스는 시설에서 재배하니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순환형 친환경 농법이라 물과 농약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시통방통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맛 역시 벌써 소비자에게 입증됐다는 사실. 일단 맛이 좋습니다. 단맛이 좀 나요. 네. 그리고 성분 검사를 해보면 그 질소나 칼륨 함량이 다른 야채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와요. 그리고 저희 회원분 중에 3명이 지금 또 암 환자신데 그분들도 일단은 농약을 안 치니까 안전하게 드시고 칼륨이나 질소가 이렇게 낮으니까 또 맛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 씨는 여전히 농장에서 쌈채소를 돌보느라 부지런했는데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면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표님 전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지금 카메라에 나왔을진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이 뒤쪽에서 물 심는 면으로 열심히 같이 도우시던 네.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귀신입니다. 제가 귀신은 아니라. 네. 잘 보셨네요. 네네. 네. 저 일 배우고 도와주러 온 동생이에요. 아는 동생입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고 있는 현우 씨인지라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곁에 이렇게 든든한 동료까지 있다니 이 또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동생분은 아쿠아포닉스에 어떤 매력에 꽂혀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신 건가요? 예, 저는 IT 업계에서 종사했었습니다. 이 아쿠아포닉스를 보고 제가 이제 일했던 IT를 융합을 하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미래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거를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씨와 김용 씨의 우정으로 새롭게 자라날 쌈채소가 심어졌습니다. 두 달을 기다리면 맛있게 자라나겠죠? 그리고 혜윤이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대표님 그래도 제가 왔는데 파릇파릇한 쌈채소를 보고 하나 정도는 입에 좀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맛 좀 보고 싶은데요. 500원. 아 500원이. 네, 드시고 싶은 거 골라서 이렇게 담으시면은 제가 손질을 해드릴게요. 아 그냥 담으면 돼요? 네, 그냥 쑥 뽑아서 담으시면 돼요. 해보세요. 요거 이렇게. 아 오 오 네. 이렇게요. 네. 아니 되게 편하다 수확이. 네. 오. 더 담나요? 더 담아도 되나요? 종류별로. 종류별로? 얘도 한번. 종류별로 담으라고 하시기에 마음껏 한번 뽑아봤습니다. 뿌리째로 쏙 하고 뽑아 뿌리만 잘라주면 바로 먹어도 되는 싱싱한 쌈채소가 금세 바구니에 소복하게 담기는데요. 쌈채소 맛 못지않은 수확의 기쁨 제대로 느껴봤습니다. 아 이게 수확도 굉장히 간단하고 썰 때 아삭하는 느낌이 벌써부터 맛있을 것 같아요. 혜윤이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싱싱한 쌈채소와 캠핑으로 다져진 현우 씨의 요리 실력이 만나 한상 푸짐하게 아니, 대표님, 차려졌습니다. 쌈에다 그냥 가볍게 밥 먹는 줄 알았더니 이게 웬 호화 만찬이에요. 절미 준비하셨군요. 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신선한 쌈채소에 별다른 반찬이 필요했을까요? 뜨끈한 밥에 쌈장만 얹어 싸 먹어도 꿀맛이라는 거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선해 신선해. 방금 딴 거라 그런지 정말 아삭아삭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친환경 농법이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씻어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사실.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너무 좋아요, 대표님. 많이 드세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아쿠아포닉스는 쌈채소와 식용 물고기를 함께 기르는 농업이지 않겠습니까? 쌈채소 곁에서 같이 큰 향어도 장작난로에 구웠더니 불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긴 이 아삭하고 야들한 쌈채소와 함께라면 뭐든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체면 불구하고 한 입 가득 먹어줘야 합니다. 건강하고 배부르고 푸짐하면서 행복하기까지한 그런 점심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좀 더 뜯어도 될까요, 대표님? 저 쭉 가가지고 조금만. 맛까지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연유 씨의 아쿠아포닉스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대표님, 앞으로 갖고 계신 바람 있으시다면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기술인 것 같아서 이거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렇게 많이 배워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꾸몄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표님, 앞으로 이 각오하신 거, 다짐하신 거 모두 다 이루시고요. 우리는 더 좋은 날 다시 또 만나기로 해요. 약속! 약속! 약속!